자, 이곳은 푸에르토 마데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구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섹스테토 마요르라는 공연을 보고 섹스테토 마요르 공연을 현매로 보러 왔는데 1시간 먼저 도착했지만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자리가 쉽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연장이 가봐요. 저희 자리 없어가지고 어떻게 2층에 자리가 났다고 합니다. 1층은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풀, 완전 풀이에요. 근데 자리는 좋네. 오, 자리가 좋아. 섹스테토 마요르는 40년 이상 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저들의 전역을. 그 원래 천연 멤버가 한 명이 지금. 천연 오리지널 멤버라고 많이 하죠? 네. 내추럴인가요? 천연이면? 다른 사람들은 아티피셜이나 센세틱인가요? 한국 왔다는 지 오래돼서 한국만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90살이 다 돼가시는데 아직도 연주하세요. 그럼 그분도 오늘 나오나요? 네. 네, 트리오는 3명이 하는 거고요. 콰르텟이 꽈르테토가 4명, 섹스테토가 6명. 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자, 치얼! 공연들 어떠셨습니까? 최고야. 지금 말이 안 나와. 말도 안 돼. 공연들 어떠셨습니까? 말 안 나와. 최고야 이거. How was the music? 저희 1차 맥주마시러 갈 거예요. 집에 안 갑니까? 분위기 너무 좋아. 예쁘다 아빠. 여기는 산텔모고요. 산텔모는 좀 모던한 느낌보다는 옛날 아르헨티나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카페 비닐로에서 반도네온 공연인가요? 레오 가소 그룹보의 반도네온 공연을 보러 왔어요. 저는 물론 또 음알못이지만 어쨌든 지난번 공연은 매우 좋았고 오늘은 조금 더 작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시작했어. 진짜? 소극장 분위기야. 소극장 분위기. 엄청 작아요. 뭐 술 마실 거야? 살롱까닝 사진은 많이 보셨죠? 그리스텔입니다. 지역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밀롱가고 오늘 거기다 또 라이브 오케스트라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듣고 여기서 놀러 갈 거예요. 이렇게 피자를 사 먹는 것도 좋고 이렇게 맥주를 아이스에 담아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감성 좋습니다.